유나, SNSD, 와컨호, 오후 2시, 열애설의 진실 혹은 전략적 행보? 최근 며칠간, 한국 연예계는 유나, SNSD, 와컨호, 오후 2시의 열애설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두 스타의 팬들뿐만 아니라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관객들을 조작하고 두 사람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나와 준호의 열애설, 진실은 어디에, 조작은 어디에? 유나와 준호의 열애설은 두 사람이 여러 행사에서 자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고 따뜻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심지어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들의 열애설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속에 남아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으며 최근에서야 밝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두 스타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PR 전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열애설은 유나와 준호 모두 언론의 주목을 받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나와 준호, 열애설을 이용해 미디어를 장악하다? 일부 사람들은 유나와 준호가 열애설을 이용해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엄청난 팬층을 보유한 유명 스타로 이러한 스캔들이 공공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실 K-POP 스타들은 종종 스캔들을 이용해 인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곤 합니다. 여러 차례 열애설은 아이돌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장기간 미디어를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나와 준호 또한 이 전략을 이용해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욱 높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애설 속에서 유나와 준호, 팬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다? 유나와 준호 모두 재능 있는 아티스트이며 각자 고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열애설을 이용해 관객을 조작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PR 전략이라면 팬들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열애설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나와 준호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으며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문에 휘말리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이 기회를 통해 두 아티스트가 더욱 성장하고 치열한 연예계에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나와 준호, 새로운 전략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인가? 그렇다면 유나와 준호의 열애설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는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연예계에서의 새로운 전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앞으로도 여전히 미궁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진실이든 전략이든 이 열애설은 유나와 준호가 미디어와 대중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동안 유나와 준호는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화제로 남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계속 발전할지 아니면 단기적인 스캔들로 그칠지는 대중의 반응과 유나와 준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최신 영상과 뉴스를 기다리며 이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눈꺼풀 수술 소문을 한 장의 사진으로 일축하다. 블랙핑크의 로제는 최근 외모와 관련된 논란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종식시켰습니다. 로제는 월요일에 아무런 설명 없이 여러 장의 새로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으며 클로즈업 사진에서는 일부 팬들이 이중 눈꺼풀 수술을 의심했던 것과 달리 자연스러운 혓꺼풀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부터 로제의 사진들은 팬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중 눈꺼풀 수술을 한 것 같다, 다르게 보인다,
실제로 이중 눈꺼풀이 생겼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전날 열린 팬 사인회에서 찍은 사진들도 게시했습니다. 그 사진에서 더 뚜렷해진 눈매로 인해 다시 한번 수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게시된 클로즈업 사진에서 그녀의 변함없는 눈 모양이 확실히 드러나면서 논란이 잠잠해졌습니다. 한편 로제는 지난주 블랙핑크의 8주년을 기념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랜만에 전원이 모인 자리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녀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영화 블랙핑크 월드 투어 본 핑크 인 시너머스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그룹 활동을 위해 YG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각 멤버는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독자적인 레이블을 설립했습니다. 로제는 프로듀서 테디가 이끄는 더 블랙 레이블에서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최근 붉어진 눈꺼풀 수술 소문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종식시켰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제와 같은 유명 연예인들은 항상 대중의 관심 속에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외모와 관련된 작은 변화도 쉽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제의 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그들은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외모 변화는 때로는 팬들 사이에서 과도한 추측과 소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로제의 경우 그녀의 눈꺼풀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사진이 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일부는 그녀가 이중 눈꺼풀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로제의 외모가 팬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로제가 이러한 소문을 부정하거나 해명하는 공식적인 발언 없이 단지 새로운 사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문을 종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게시한 사진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눈꺼풀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수술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는 로제가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들이 겪는 외모 관련 논란이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때로는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모 변화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연예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SNS와 같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더욱 의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모를 꾸미고 개선하려는 욕구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예인들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들은 대중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때로는 연예인들을 지나치게 압박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제의 경우 그녀는 블랙핑크라는 글로벌 그룹의 일원으로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그녀의 독특한 외모는 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녀의 외모가 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팬들이 그녀의 외모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외모와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제의 대응 방식은 매우 긍정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팬들에게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이 겪는 외모 관련 논란이 그들의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소문은 연예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그들의 외모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중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우리는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능과 노력으로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로제의 경우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러한 그녀의 재능이 그녀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팬들이 연예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예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로제의 경우 그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팬들도 그러한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핑크 로제의 눈꺼풀 수술 소문을 종식시킨 이번 사건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예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그들의 재능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중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예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그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